이 프로그램은 웰빙라이프님, 아톰 0627님, 다니엘리님, 홍은영님, JH헌님, 현태식님, 토마토님, 이뚠뚠님, 해피쿠키님, 조은길님, 서량이님, 러브제이님, 황대성님, 장탁튜브님, 이영훈님, 엄지님, 제임스리님, 진님, 머선일이건님, 김원호님, 크리스천님, 김용국님, KN코리아님, 야하유님, 로얄님, 초이스님의 성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강당에서 만났던 그 4시 아저씨 김영민입니다. 강사로 그리고 봉사자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다가 요즘 여러분들을 만날 일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방에서라도 특강을 시작합니다. 4시 10분 청소년 특강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과거지향과 미래지향입니다. 개인에게도 성향이 있고 단체에도 성향이 있어요. 폐쇄적인 사람도 있고 개방적인 사람도 있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과거지향적인 사람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과거지향과 미래지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지향적인가요? 미래지향적인가요? 우리 모두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지만 어떤 정서가 더 강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과거지향적인 사고는 때로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겪었을 때 과거를 보면 원망론으로 흐르죠. 미래를 바라보면 예방론으로 흐릅니다. 더 쉽게 말해서 과거를 바라본다면 누구 때문에 이 사고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원망론에 빠져들기 쉽고요. 미래를 바라본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합시다, 여러분! 예방론에 집중하게 되죠. 과연 무엇이 우리 삶에 유익할까요? 저는 과거지향적인 원망론에 빠져드는 게 특히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을 하면 과거지향적인 원망론을 빌드업해서 그걸 정치 동력화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걸 놓치게 된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사례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대형 해상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해상 안전교육과 기반시설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지나간 자리에 그 지역에 사고 발생률은 현저히 줄어들죠. 그런데 한 시절 이 나라는 비극적인 사고를 둘러싼 선동적인 정치 담론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습니다. 온 나라의 슬픔과 원망만 증폭되면서 비극에 대처하는 다른 나라들의 모습과 조금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시의 모든 학교에 수영장을 짓고 모든 시민에게 수영을 가르치고도 남을 만한 예산을 정치화된 기념사업과 결론 없는 진실규명에 다 써버렸죠. 세계 최고의 안전도시를 만들고도 남을 예산을 슬픔을 재생산하고 분노를 증폭해서 꾸준히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일에 써버렸습니다. 전 국민의 추모를 받던 아이들도 어른들이 맘대로 씌워버린 정치색 때문에 더 이상 전 국민적인 추모를 받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든 또 하나의 비극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무장하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트랩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노를 심어준 다음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드는 그 트랩에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른이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십니까? 슬픈 노래를 깔고 비극적인 사고를 보여주면서 굳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뽑아내면서 이게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원망을 심어주시겠습니까? 분노를 심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밝은 정서 그대로 지켜주면서 이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이 더 양질의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실을 찾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과거지향적인 사고에 젖어서 불평하고 절망하고 슬픔에 빠져있으면 누군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의 고통은 저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말에 넘어가면 당신은 분노와 원망의 정서에 휩싸여서 그들이 이 땅에 합법적으로 구축한 선전 매체들을 들으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좌표 찍어주는 대로 악플을 남기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깨어있다는 생각에 우쭐해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깨어있지 않고 고여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분노를 강요하고 슬픔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꾸기를 응원합니다. 항상 강당에서 교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다가 오늘은 부득이하게 방에서 인사드렸는데 꼭 언젠가 학교에서 만나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화이팅!